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원래 목요일에 나오시는데 오늘은 목요일을 피해서 수요일로 나오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떤 이유일지 뭐 이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준비해 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저점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코스피가 2700선도 위협을 받고 있고 코스닥 900선은 붕괴가 됐습니다. 과연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이 저평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바닥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더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주변에 요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더 떨어지는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네.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증조가 보였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 거의 피크를 치면서 시장이 거의 이제 뭐 2800? 이제 코스피로는 2800을 좀 2800이 좀 붕괴되면서 2700까지 좀 위협이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900선 깨졌습니다. 지금 네.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이제 양전, 음전 계속 보합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시장은 좀 이렇다 보니까 좀 하루 일찍 나왔습니다. 네. 좀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 나스닥의 낙폭을 사실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 좀 진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나왔지만 이제 연준에서 특별하게 가이던스를 아직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내일 정도쯤에 가이던스가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은행들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좀 발언들이 사실 좀 시장에 좀 어떤 심리를 악화시켰던 부분들 뭐 8번까지 올린다, 50BP까지 올린다 어떤 그런 좀 전망들이 약간 난무하면서 사실은 나스닥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3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뭔가 신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올해 한 3, 4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소 시장에서 뭐 8번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은 이제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확인되지 않은 어떤 그런 이제 의견들로 인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 1월에만 지금 13%가 지금 빠지는 모습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지금 러시아 중간에 좀 우크라이나가 좀 있는데 결국 이제 오늘 막 계속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증시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 좀 이제 예상치 못했던 리스크가 아니냐. 그렇죠. 뭐 금리 인상이야 지금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일회성 요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는 가장 좀 중요한 것들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익숙한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악재라고 보긴 힘든데 결국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해석하기 위한 좀 다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을 때 그 청약 때 하지 못했던 좀 매수 자금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그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코스피 대형주들 줄인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가 좀 더 위험할 것이다. 오히려 코스닥은 좀 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방할 것이다. 어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에 대한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외인들이 이제 선물 플레이를 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CFD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 우리나라 이제 개인이긴 합니다만 CFD는 외국인 계좌로 좀 잡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의 어떤 신용 청산 물량, 반대 매물이 좀 나오면서 결국 이런 수금들이 계속 꼬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설 연휴 전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이슈도 있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오늘 내일 정도면 그래도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설 연휴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명절도 있고 좀 써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몸을 살살 풀면서 좀 시장에 대한 좀 온기가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이슈이긴 합니다만 사실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수급에 대한 이슈들 여기서 개인의 반대 매매랑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향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진짜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매 이것도 좀 계속 주의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는 좀 수급의 실타래를 좀 푸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